회사 한중전 하다가 그 느닷없이 그냥 또 예전 그 버릇 못 버리고 도발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 팀원들한테 저한테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당한 게 있어가지고 똑같이 저한테도 하려다가 후드로 맞고 그다음부터 이제 삐져가지고 너 우리 후원자 보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해. 이런 말 하길래 우리 복명이 네가 먼저 그런 도발 안 하면 검은 캐는 도발 안 해. 요말 듣고 그다음부터 도발을 안 했던. 자, 제 방송에 파블로프의 가일이라는 그 영상의 또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우리 술병이. 저는 그냥 술병이만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나빠요. 이 친구가 도발을 해도. 그쵸? 겨울은 추워야 또 제맛이죠. 그니까요. 갑자기 너무 또 심하게 추워져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영상 2도인가? 3도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비염이 오더라고요. 와, 진짜 막한 5시간 정도 막코 훌쩍거리면서 재채기 하고 막 그랬습니다. 야, 이거 너무 대놓고 사이코 하는 거 아니야? 저리 가. 요거는 요거는 아이 친구 이거밖에 안 배웠나 보다. 이렇게 앞으로 뛰면서 했는데. 야, 다시 한 번만 해봐봐. 아우, 잠깐만, 이거 죽었네. 앞 점프하면서 큰 발로 때려보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일정하게 사이코 쏴주면은, 그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자, 또 날라와야지. 그렇지. 또 날라와봐. 아. 자, 다시 한번 사이코 날라와봐. 절로 가. 아니, 사이코 하라니까 왜 사이코 안 해? 해봐. 아,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기회. 아, 이거 안 됐네. 어우, 렉있다. 에이, 큰거 맞아, 그냥. 아, 가셔. 자, 들어가셔. 자, 어우, 엘티토, 홀라, 블랙캔. 반가워요, 하이, 브로우. 나이스 투 미트 유. 웰컴. 웰컴 투 코리아 채널. 영어 짧은 영어로. 넌 누구야? 20레벨이야? 되게 많이 했다, 근데. 가열로 한번 몸을 좀 풀어볼까요? 자. 아, 지금 화장실 갔나 보다. 아이, 화장실 갔네, 이 친구. 자, 들어가. 무한콤보나 때려야지. 자, 이 친구 화장실 갔나봐요. 자, 얼른 들어가. 야, 이어놓고서 어딜 간겨. 아유, 또 3명이 줄서 있네. 아이고, 이 친구 캔 하는 친구. 이 친구도 잘해요. 이 친구도 캔 굉장히 잘합니다. 자주 붙던 친구인데. 6700승? 그럼 가일로 해줘야지. 자, 매그너스님, 어서오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매그너스님. 아이고야, 주여, 잘못됐네, 너. 벽으로 안 붙어가지고 콤보를 못 썼어요. 뛰면은 던져버려야지. 이렇게 요번에는 허리 꺾기로 허리 꺾 아유 어 잘못했어. 자, 허리 꺾기 하려고 그랬더니 기회를 안 줍니다. 아이고, 우리 플래티너님 어서 오시고요. 검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래티너님. 어서오세요. 아유, 타이밍이. 막을 수 있어! 아예 한번 잡으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춰. 몸이 안 풀렸나봐요 아직. 자, 아유 이런 실수. 아이 나이스. 어우 또 던지고. 아우 또 던지고. 야 어우 요걸 역전해 부리네. 자 검은캐님 쓰시는 아케이디 스틱이 조이트론 옵티맥스인가요? 아니에요, 조이트론 이거 EX 레볼루션 V2예요 네. 누구야? 너 어서 온 친구. 이 친구 다시 만 친구 딱. 어? 이 친구 모르겠.. 어? 772승 529패. 어 만든지 얼마 안됐구나. 아 요즘에 부캐들이 많이 들어와요. 28렙 분명히 잘할 것 같아요. 느낌이 달심을 골랐다는 것부터가. 아우 자 뒤로 가면서 못하는구나. 자 점프 뛰는 거 하나만 봐도 알아. 중선 뛰어보면 알죠. 어 왜 안 돼. 자 아우 지금 몸을 좀 풀어야 돼요. 너 이거 맞아보자. 어 안 맞네. 자 점프하는 거 보자마자 반달 그냥 때려 부르고. 자 형님들 허리 조심하십시오. 허리 겨울에 날씨 추워질 때 또 관절 마디마디 다 조심하시고 운동하실 때도 몸을 충분히 풀길 바랄게요. 어 오늘 우리 어머니께서 그냥 허리가 아프시다고 그래가지고 병원 갔다 와서 예 주사 시술 예 그거를 어 내일 받기로 했습니다. MRI까지 다 찍고. 저도 예전에 허리 한번 안 좋아가지고 예 다리가 저리더라고요. 다리가 저려서 야 큰일났다 나 이제 맛이 가는구나 나 이제 슬슬 맛 가는 나이가 됐구나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러면서 병원 갔더니 주사한테 맞아봐 너 추간판 탈출증이야 이러더라고. 4번 5번 막 그러더라고요. 예, 목에도 있고 허리에도 하나씩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사한테 맞으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자 건강이 최고입니다. 몸관리 하시고요. 너무 보였잖아. 에이 잡아버려 그냥. 요번에는 에이 잡으려고 그랬는데 오오오 자 오 장풍 안 싸? 그렇지. 허리 꺾기가 안 됐구나. 꺾으려고 그랬는데. 자 하나씩 예 우리 형님들도 나이 연배들이 워낙에 있으셔서 70년대 형님들 많으시죠. 이제 슬슬 하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 고장난데 고쳐가면서 예, 좀 관절에 좀 구리스도 좀 칠해주고 소화기관도 좀 살살 자극적인 거 좀 피해주면서 만수무강 하십시오. 형님도 오래 사십시오. 오래 죽을 때까지 벽에 똥실할 때까지 거의 예, 100살 그래도 적어도 한 번뿐인 인생 100살은 살아봐야죠. 그쵸? 다시 오지 않는 인생 아프면은 꼭 건강 생각이 나요. 이렇게 이러면서 또 맨날 술을 먹고 있다는 거 아 저도 문제입니다. 전 놓아놨어요. 형 저도 놓아놨어요. 저 팔아놔서 있는데 저도 놓아놨습니다. 핸드폰 가까이 있는 거 보면은 안 보여요. 뿌옇게 보여요. 초점을 못 맞추겠어. 자 날라와야지. 아 너무 빨리 날라온다. 자 이렇게 그쵸 100살까지 살아야죠. 100살도 짧습니다 형님들. 지구 나이가 지금 60 몇억 년인데 한 1억 년 정도는 살아야지 그래도 아유 좀 살아봤다. 아 이게 인생이 이거구나 요런 느낌을 좀 갖죠. 100살은 뭐 찰나예요. 하루살이보다도 짧은 인생입니다. 100살은
한 1억 년 정도는 살아야지. 아유, 나도 좀 살았네. 이제, 아유, 살 만큼 살았다. 질린다. 아, 요런 느낌 좀 들게끔. 아니, 아니, 검은 캔 쟤 왜 저러냐. 뭐 잘못 먹었냐. 이러실 것 같아. 뭐 1억 년을 살아? 1억 년 살면은, 연금 다 망해요.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80까지만 살려고요. 예전에 이런 적 있어요. 이게 제가 좀 일찍부터 건강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제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 하는 사람 많이 없었어요. 제가 30대 중반부터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주변에 이제 내 또래들, 예, 제 또래 친구들이나 뭐 아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유 뭘 그렇게 살아, 80까지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몸에 좋다는 거 막 찾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때가 돼서 이제 떠나실 때 되면은, 아 좀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요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갈 때 되면은 뭐 어차피 다 떠나는 거, 근데 알차고 길고 많이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님들도. 예, 고통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는데, 자 그래도 한 번뿐이잖아 인생이, 그죠? 예, 다들 행복하게 사십시오. 아 이거 뭐 핑이 되게 이상하다 이거. 아 뭐가 안 맞는다. 자 며칠 전에 보니까,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홍콩 배우. 아이 늦사님 어서오세요. 홍콩 배우 되게 주윤발, 되게 주윤발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 윤발이 형이 뭐 쌍권총 들고 막 여기저기 날라다닐 때, 그때 막 아유 어린 나이에, 그쵸? 이쑤시개 그냥 하나, 성냥개비 이쑤시개 하나 꽂아놓고 그냥 아빠 선글라스 한번 껴보고 흉내내죠. 영혼본색2에서 그 마지막 장면, 아 그 중국 선수랜다, 중국 선수가 아니라 그 중국 악당이랑 마지막 그 악당이 총을 내려놓잖아. 아, 너 주윤발이 총이 이제 총알이 다 떨어진 거 보니까 또 남자야, 상남자야. 예, 총을 딱 주더라고. 그러니까 딱 둘이서 눈치 보다가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딱 슬라이딩 미끄러지면서 따다다다당. 예, 생각납니다. 너무 재밌게 봤는데 윤발이 형을 되게 좋아해요. 그 부산 영화제 와가지고 또 몇 마디 했죠. 예. 전 재산을 또 기부도 했고, 8천억이 넘는 전 재산을 기부를 했어요. 그거 기부하면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어차피 빈몸으로 와가지고 내가 갈 때 이거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딱 이러면서 멋있게. 와 이 형님은 진짜 얼굴도 잘생겼고 영화도 진짜 멋있는 것만 잘 찍고, 인품도 좋아, 욕심도 없어. 그런 사람 찾기 힘든데 되게 좋아해요. 그쵸? 생각해보면은, 아니 빨가벗고 빈몸으로 왔다가 갈 때 또 빈몸으로 가는데, 너무 그렇게 물질적인 거에 거지게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런 생각도 좀 들게 해주고 또 윤발이 형이. 그러니까 나도 뭐 나중에 아 이거 저거 따라할 수 있을까, 못 따라할 것 같은데 자식이 있어갖고. 윤발이 형은 자식이 없죠. 예. 멋있어요. 참 멋있는 사람 같아 윤발이 형. 전 재산 기부하고 공수래 공수거 뭐 있냐 인생. 한 번뿐이지만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거지. 마늘님 어서오세요. 나 오늘 장사하네 님 어서오시고요. 예, 맨날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 아이 장사하네 뭐 이런 생각 들다가도 1년 365일 안 쉬고 일만 하고 자빠졌고. 예, 생각이 납니다. 자 바구리님도 어서오시고요. 돈은 정말 쓸 만큼 있으면 크게 의미가, 그건 있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아픈 거 그거 치료할 돈은 필요해요. 자식이야 뭐 돈으로 애를 남겨준다 물려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자식이 돈을 좀 벌 수 있는 놈으로 만들자. 지가 알아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껴가면서 어려움도 극복해가면서 그렇게 네가 네 인생을 만들어 가라, 약간 요런 주의.
이러면서 또 아 나중에 가면은 아 맞아 돈이 최고였어 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또 멋있게 얘기해 볼게요. 자 무사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가난했을 때도 잘 사셨죠. 아 그럼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걸 봐오면서 자라가지고 멋있는 세대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한민국을 일궈낸 세대. 그거를 우리가 누리는 세대에 우리 자식들은 더 누리게 되고. 예. 공후레 검은캔. 자 소키라테스캔. 소키라테스캔. 예. 아 그니까 윤발이 형 보면은 아우 야 공자보다 낫다. 어 아 제가 공자 뭐 잘 얼굴 뭐 본 적도 없고 그런 뭐 명언 말씀 그런 것만 뭐 살짝 듣기는 했는데 윤발이 형 같은 사람이 진짜 이제 성인이지 않을까. 어 얼굴에서 여유가 좀 보여. 이게 사람 얼굴을 보면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사는지 아니면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얼굴 보면 나타나잖아요. 윤발이 형 얼굴을 보면은 되게 여유가 있어요. 어 물론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뭐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봤으니까 또 그렇게 기부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 이 현실 사회에서 얼굴에 딱 웃을 때 보면은 보여 이 윤발이 형의 여유로움. 어 이 마음의 여유. 어, 이 세상을 해탈한 듯한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자 우리 노년동 까마귀님 어서오시고요. 어 자 윤홍이님 어서오세요. 형 장사해? 아유 다 들어먹었어요. 자 코로나 때 혈투를 벌이다가 에라 글러먹었다 이거. 어 이러면서 자 그렇죠 노후 자금 정도만 있으면 돼요. 어 노후 자금 있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안 아프게 같이 있고 요러면 됩니다. 어,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요런 것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술 소주 한 번씩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저는 만족해요. 그리고 내가 이 방송하면서 형님들하고 웃고 떠들고 어 요걸로 만족합니다 저는. 예. 자 노후 자금 얼마면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실비가 우리 어머니도 실비가 있으신데 예전에는 100%였거든요 실비가. 옛날에는 100%예요 저도 실비가 있어요. 저도 100%짜리 실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 막 갈아타라고 그러잖아요. 어 아이 더 좋은 거 있으니까 갈아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끄장나는 겁니다. 아유 무사님 들어오셨고. 예. 그런데 연세를 드시니까 실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더라고요. 어머니 실비가 한 달에 20만원 넘게 내라는 거야. 원래 쌌었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나 세상에 실비를 그렇게 올릴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러면 그 얘기는 곧 나도 나이를 먹으면 실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른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갈아타셨어요 실비 70%짜리로 너무 많이 낸다고. 그런 실비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따르게 그 큰 보험 같은 거는 그렇게 들지 않아요. 좀 있었어요 원래. 어 있었는데 다 없앴어요. 왜 없앴냐면은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계산기를 다 때려봤어요. 내가 과연 이 보험을 들어서 지금 옛날처럼 뭐 적립 뭐 이렇게 누적되는 것도 아니고 다 소멸이야. 소멸인데 내가 만약에 병에 걸려 그러면은 이제 그거 쓰는 거야. 근데 병이 안 걸렸어 그러면 이제 그 돈 이제 버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런 돈으로 내가 적금을 붓는 게 낫겠구나. 병원 갈 돈을 모으는 게 낫겠다 요 생각이 들어서 실비 빼고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는 이제 만기가 다 돼가니까 갖고 있는데 나머지는 막 새로 드는 거 요런 것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어 당연하죠. 보험사도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도 이윤이 남아야지. 어 근데 이제 뭐 젊은 사람들도 그러고 뭐 보험들 뭐 막 실비도 뭐 거시기 하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어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차라리 그냥 돈을 따로 빼놓는 게 낫겠다. 예. 굳이 보험을 그렇게
딱 필요한 거 몇 개 빼고는 뭐 들을 필요 없겠다. 이건 뭐 내가 아프거나 뭐 암 걸리기를 기도해야 되잖아. 예. 그래야지 이제 보험 타보니까 세상에 잃는 거야. 무조건 하나를 잃는 거야. 내가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병에 안 걸리면 돈을 잃고, 병에 걸리면 이제 돈은 찾지만 몸이 아프고. 아 이거 기분도 별로야. 아 우리 일랑이 왔구요. 예, 약간 그런 느낌. 아유 연세들이 있으셔서 안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많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바구리님 저랑 동의를 해주시는군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계산기 다 두드려 봤어요. 총 나중에 다 내면 얼마를 내고 그때 또 얼마가 오르고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야 수천만 원을 내는데 병 안 걸리면 뭐지, 말 그대로 그냥 보험인 것은 보험인데 갑자기 젊었을 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 근데 확률상 집안 내력하고 요런 것까지 다 계산도 때려보고 막 해봤더니 그냥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근데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저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끄러져! 너무쌤 우리 가일! 감사합니다 무사님. 네. 무사님도 얼른 실력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일랑이. 어우 뭐야? 잘하는 친구잖아. 어우 야 누구야? 넘어져. 튕겨! 튕겨하니까 W 딱 하네요 이 친구. 에. 혼자 있으면 저는 좀 이런저런 좀 잡생각을 좀 많이 해요. 5대 질병 다 걸리면 개이득이래. 가족은 좋을 수 있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 정도 해놓으면 좋죠. 내가 가더라도 좀 먹고 살게끔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이 뭐 맨날 바뀌기도 하고 과연 내 생각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을 뭐 하기도 하고. 지금의 결론은 그래요. 자 10억을 받았습니다. 와 10억을 받았다. 야 뭐 한 번쯤은 뭐 아파도 괜찮잖아. 예, 10억 받으면. 농담이고요. 국민 건강보험료. 우리나라 뭐 엄청 많이 내죠 건강보험도. 옛날에는 지역과 뭐 저기 직장과 지역 다 이렇게 뭐 흡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예, 한쪽으로 몰아주기가 됐는데 지금은 바뀌었대요. 그래서 바뀌었대가 아니라 한참 전에 바뀌었었죠.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내요 건강보험도. 그러다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냈었죠. 40 조금 안 되게 매달. 1년이면 얼마야? 어우 그 부담스러워요. 그것도 그런 것도. 자 누구요? 10시 반 술병이나 한 30분 있다가 부를 거고요. 뭐 고를 거요? 아무거나 골라보다 딴 거 한번 해볼게. 뭐 할 거야? 빨리 먼저 골라. 너가 잘 못하는 애니까. 아, 정마담 콜. 자 자 김지훈이 어서 오시고요. 넘어지네. 이거 못 막았어? 던져불어 스턴. 자 험하 보상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보험료가 너무 많죠. 맞아요. 자 보험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보험을 내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예, 와 저, 대단하다. 와 능력 있다. 보험을 저렇게까지 낼 정도면 뭐 능력자구나. 저리가! 그렇지. 기술 들어간다. 자 머리 한번 찍을까? 하일로 밟아버려 이렇게. 예. 예 연금도 많이 내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내시고 사제 연금도 막 들으시고 그러는데 저는 연금은 또 저는 또 최소로 합니다. 최소로. 그것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많이 낸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많이 내면은 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좀 줄어들어요. 많이 내면 낼수록. 그런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가장 퍼센테이지를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그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뭐야 블랑카 류 한번 해볼까? 예. 아 암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저도 주변에 진짜 암 걸리신 분들 보면은 너무 많아요. 예. 참 이거 현대사회 암이 가장 큰 문제죠. 예. 옛날에는 뭐 못 먹고 살아서 뭐 고식인데 지금은 잘 먹고 사니까 오히려 암에 더 걸려. 예, 너무 잘 먹어서 걸려 암에. 그래서 적절한 소식과 좀 기름기나 육식을 좀 줄이기도 하고 좀 해야 하는데, 아, 오늘도 삼겹살 먹었어요 낮에. 우리 어머님 병원 갔다가 어머님이 이제 예, 뭐 안 좋다고 그러더라 의사가.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다시 상담 받고 일단 순차적으로 주사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 기뻐하시더라고. 연세가 드시니까 무서운가 봐요 병원 가시는 게. 그래서 같이 무사 귀환하시고 기분 좋아가지고 아이고 기분 좋다 주사 한 방으로 끝낼 수가 있구나 요런 마음에 예, 파티에 삼겹살 파티 한번 했어요. 예. 그렇죠. 스트레스도 굉장히 커요. 진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 면역력 떨어져.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비염도 오고 혈압까지도 오더라고 이게. 예. 혈압도 오더라니까요. 나이도 먹으니까 혈압이 높아봐야 원래 140이었는데 저는 20대부터 혈압이 있어서 140 높으면 그래도 120, 130, 130은 유지했는데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160까지 껑충 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안되겠다 이거 큰일난다 이러다가 나 야, 안된다 나 지금 처자식 있는데 이러면 안돼.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이제 약 처방 받아요. 그냥 약 먹습니다. 높은게 더 안좋다고 그래서 이게 몸이 느껴지더라고요. 혈압이 160대니까 일단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 예, 눈이 안압이 올라가는게 느껴져. 그래서 좀 뭔가 이상했어. 막 안압이 올라가고 아 뭐가 개운치 않아. 우리 집에 혈압계는 혈압계가 있는데 쟤 보는데 세상에 160에 뭐 100 110이었나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안되겠다 나 이러다가 가겠구나 빨리 병원 가봐야지. 병원 가니까는 아 이래저래 의사가 이러더니 고개를 막 좌우로 흔들더니 너가 몇 살이더라 40 조금 넘었네 몸무게가 60 몇 킬로 밖에 안 나가는데 이거 야 이거 먹어 그러더라고요. 너 먹어야겠다 먹어 근데 조금만 먹어 나중에 끊을 수도 있게끔 먹어라 그래가지고 제일 약한 걸로 먹고 있어요. 예. 네. 자 김지훈님은 식대가 헐크도 식대에 엄청나게 차지해요. 아이고 케빈 형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운동해야 돼요. 자 날씨 좋을 때 운동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봄 가을에 자전거도 좀 타고 등산도 좀 하고 그럽니다. 그 아들하고 같이. 예. 가을에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가을에 타는 거. 그 논두렁 밭두렁 있는 데 가가지고 노란색 그 논 무르익은 거. 예. 그거 보면서 자전거 타면은 아우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예. 힐링이 돼요. 일단 스트레스는 조금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만병의 그런 스트레스는 조금 해결이 돼요. 자 아 그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식탐이 전혀 없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식탐이 생기더라고요. 뇌가 조금씩 이제 뭔가 변하나봐. 원래 먹은 욕심이 되게 없었는데 뭐 이렇게 안 긁혀. 렉이 있나? 일곱 방이 안 들어가 왜? 아 참 아쉽네. 그니까 뒤에 혈압이 더 중요하다면서요. 네. 끝까지 가보자. 네, 남자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혈압 200. 제 친구도 혈압 180 나오는 놈이 있는데 이 자식이 관리를 안 해요. 관리해야 되는데 혈압약도 듬뿍듬뿍 먹고 해야지. 이게 나중에가 더 안 좋대요. 혈압이 쌓이게 되면 이런데 피가 흐르는데 뭐 찌꺼기가 쌓이면서 나중에 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알아보고 의사 선생님 말 듣고 예. 그렇게 그래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죠. 예.
세상에, 혈압약 먹으면서도 술 먹고 있네. 아이고, 좀 줄여야 되는데. 주말에만 먹어야 되는데. 자, 전에는 막 운동할 때는 술 진짜 안 먹었거든요. 소주를 먹으면은 단백질이 분해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운동할 때는 술을 멀리 했어요. 근데 이제 운동도 안 하고, 예, 막 식욕, 식탐이 좀 많이 생기면서 관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다시 좀 운동을 할 생각이에요. 조만간에 운동을 좀 하면서, 몸 관리를 좀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한번 또 개척해 나가야죠. 에이, 질러먹어 그냥. 저는 술이 맛이 없어서 안 마셔요. 카펜터 박님, 와. 아니 뭐 맛은 없는데, 그 먹고 나서 그냥 좀 딸랑딸랑 하면서, 예, 그쵸. 뭐 사람들하고 이제 농담 따먹기도 더 재밌어지고. 근데 사람들하고 먹었을 때, 그런데 혼자서도 많이 먹네 내가. 아, 이런 거 줄여야 되는데. 아버지랑 먹어요 요즘에는. 아버지랑 먹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도 술 좋아하시는데, 아버지가 술을, 어머니가 많이 못 먹게 하니까 제가 가끔 일부러 소주 한 병 사가요. 한 병 잡수시라고. 이거 너무 참으면 또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예. 소리가 저만 안 들리나요?